안녕하세요, 50%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아이템인 횃불 모양 무드 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횃불은 이렇게 막대기 끝에 불빛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LED 소자를 직접 넣기엔 너무 힘드니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. 굳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횃불을 정말 게임처럼 표현하기 위해선 바로 아랫부분에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횃불을 바닥에 놓았을 땐 그대로 설치가 되지만 벽에 붙었을 땐 사선으로 벽에 붙게 됩니다. 그래서 아랫부분에 경첩을 달아서 사선으로 벽에 걸 수도 있게 만들 겁니다. 그리고 불빛 내는 부분은 저렴한 LED 랜턴을 사서 달아줄 겁니다. 재료는 우리나라 최고의 메이커샵, 다이소. 1,000원이면 납땜질을 안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랜턴을 이용해 3D 프린터로 마크 횃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랜턴을 꽂아 고정시킬 바닥을 만들었습니다. 마크의 진정한 맛은 블럭을 하나하나 쌓아 만드는 거지만 저는 미식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에 홈을 파줘서 한 칸 한 칸 만든 것처럼 만들었습니다. 메이커계의 패스트푸드 같은 겁니다. 저는 실제로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습니다. 인쇄가 완료됐고요. 랜턴을 끼워줍니다. 잘 들어맞네요. 다음으로 만들어줄 부분은 랜턴 윗부분입니다. 랜턴의 불빛 부분이 통째로 스위치가 되어 누르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게 만들고 싶어요. 아까 만든 부분과 잘 조립되도록 치수를 맞춰 제작합니다.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랜턴 스위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. 두 번째 인쇄가 다 됐고요. 조립해서 불이 잘 꺼졌다 켜졌다 하는지 확인합니다. 잘 작동하네요. 모양도 그럴듯합니다. 다음으로 아래쪽 부품을 만들 차례입니다. 가장 아래 한 칸은 경첩을 위해서 따로 만들고 별다른 구조가 없는 중간 부분은 간단히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속이 비어있게 만들었습니다. 모델링하는 건 간단한데 인쇄는 무려 9시간이 넘게 걸립니다. 패스트푸드치고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론 아래에 경첩이 있는 부분을 만들 겁니다. 45도로 직육면체를 잘라서 경첩을 달아줄 겁니다.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. 이렇게 해서 바닥에도 세울 수 있고 경첩을 열면 벽면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. 윗부분들과 겉에서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다듬어 줬습니다. 벽에 걸 수 있도록 경첩을 열었을 때 꽂을 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 줍니다. 설계한 부품을 한꺼번에 인쇄했습니다. 조립을 합니다. 경첩의 축은 필라멘트를 그대로 잘라서 이용합니다.
모두 붙여줍니다. 이제 투명 필라멘트로 불꽃 부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주황, 노랑, 투명 필라멘트로 인쇄했는데 실제 색과 비슷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 투명판 두 개를 겹쳐 색을 만들었습니다. 3D 펜으로 판을 이어붙여 정육면체를 만들어줍니다. 불꽃까지 합치면 담배 아니 횃불 외관이 완성됩니다. 마지막으로 꼼꼼히 채색까지 해주면 마인크래프트 횃불 무드 등 완성입니다.